나이가 들어야만 생기는 줄 알았던 퇴행성 디스크가 요새는 젊은층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문명사회의 문명병이다. 그리고 이제 컴퓨터 세대의 컴퓨터병이라고도 볼수 있는데, 척추와 척추뼈 사이에 있는 특정 역할을 하는 둥그런 모양의 탄력 있는 구조물을 우리가 디스크라고 얘기하는데, 태어나서 15세부터 혈관이 점점 없어져서 성인 중에 완전히 혈관이 없는 무혈관 구조물이 됩니다. 이때부터 디스크는 혈관에 의해서가 아닌 움직임, 모션에 의해서 산소와 영양분의 공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책상 앞에서 공부하거나 컴퓨터를 하는 것이 일상적으로 태반인 현대인들에게는 일자목이나 척추 변형이 되기에 쉬운 겁니다. 이런 생활 패턴에서는 움직임이 거의 없어서 목 주변 근육과 인대가 약화되고 부담을 고스란히 이제 감당해야 하는 디스크에서 수분이 점점 빠져나가게 됩니다. 때문에 젊은 나이에 퇴행성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퇴행성 디스크는 나이와 관계없이 바르지 못한 자세와 많이 움직이지 않은 습관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명병입니다. 디스크 퇴행을 막을 수 있는 완벽하고도 유일한 길은 많이 걷고 움직이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적은 운동과 앉아서 컴퓨터를 오래 하는 습관이 우리의 척추를 망가뜨릴 수가 있습니다. 30분 책을 본다면 3분은 반드시 몸을 움직여 주십시오. 디스크 노화를 늦추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